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LG와 KT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0세 이하 경기입니다. 안영진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두 경기 남으셨죠? 네. 네, 좀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먼저 LG 세이커스의 명단입니다. 안효준, 이규민, 이동건, 김준수, 한희연, 배대범, 강현준, 이효준, 김지후, 이수연, 이준희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KT입니다. 윤현서, 김재율, 이동주, 정원태, 장원태, 최예성, 도진수, 변준영, 최시훈, 유준석, 박윤우, 전지원, 김세황, 정세빈, 유지훈이 나오겠습니다. 네, 앞서 경기들을 살펴보면 모비스가 이제 10세 이하 경기에서는 2승을 가져가면서 네.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 2위 싸움을 이제 1위가 무조건 토너먼트로 진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LG는 굉장히 대단한 경기를 펼쳤던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경기 끝에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경기 KT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이수현 선수가 5반칙으로 나가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수현 선수가 중요한 상황에서 5반칙으로 나가게 되면서 LG 입장에서는 악수가 펼쳐졌습니다. 네. 자, 우선 상대 상대적으로는 네. 지금 현재 LG의 피지컬이 조금 더 좋은데 그렇습니다. 자, 우선 팀오프에서 KT가 공을 가져왔습니다. KT가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우 던져봅니다. 백샷 깔끔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먼저 득점을 올리는 KT입니다. 자, 지금 자축을 하면서 이곳은 부산이다. 네, 네. 그렇죠. 홈에서 하하. 하지만 엔드원 사실 창원 LG와 부산 KT 두 팀은 이제 뭐 경남 더비 그렇죠. 반드시 이겨야 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상당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전 모비스전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더비 매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KT에서는 전지원이죠. 32번 전지원이 공격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전지원 선수가 오늘 오전에는 얼굴에 KT 적이 없었거든요. 네. 중간에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거 아는 거예요. 선수들이 페이스 페인팅까지 완벽하게 해내고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동료 선수가 한 거를 보고 멋있으니까 자기도 하고 싶다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 배대범의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전화이 때는 따라하고 싶잖아요. 네,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전지원 선수 백샷! 네. 네. 자, 지금 상대적으로 높이가 열세라고 할 수 있는 KT인데 자, 인사이드 쪽에서 득점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수비도 적극적인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공격권 가져오는 KT입니다. 이 장면이었죠. 네. 전지현이 깔끔하게 골밑슛을 성공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플레이는 귀엽지만은 않습니다. 야무져요. 그렇죠. 전지원 선수가 계속해서 리딩 역할을 해주고 있고 유준석이 아하. 백보드 옆쪽을 맞춥니다. 이규민 앞쪽 패스. 이준이 뭘 잡았어요. 이수현이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파울. 자, LG로서는 조금 이번 경기를 편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네.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KT가 그런 LG의 유리한 점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LG 입장에서는 모비스와 명경기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 또 연장전까지 최초로 치렀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경기에서 결과론적으로는 패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이번 경기는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런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심리적인 동기부여가 있다는 거겠죠. 네. 박윤우 앞쪽으로 전지원 힘껏 던져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LG의 속공 찬스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규민 하지만 파울 선언됐습니다. 푸싱 파울. 자. 점수는 4대4 동점입니다. 네. 오, LG가 지금 네, 대거 교체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섯 명을 모두 바꾸네요. 오,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네, 미끄러졌어요. 네.
LG는 현재 5명의 선수를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요. 그렇죠. 뭐 이승준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의 체력 여파. 네. 그것과 관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서 두 명 사이 빠져나왔습니다. 안쪽 투입 돌아서면서 점퍼 골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이곳 현재 사직체육관에서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만 굉장히 재밌게 응원하는 팀은 창원 LG예요. 또 LG가 워낙 응원으로 유명한 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응원의 힘이 유소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지원 플로터 리바운드 다시 한번 따냈습니다. 최시훈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점 볼 흘렸어요. 김준수 앞쪽으로. 지금 비었어요. 골 밑에서 쉬운 득점. 박윤우죠? 네, 박윤우가 득점을 만들어. 네, 네, 정말 소녀처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이야. 네. 네, 내 아들이야. 아, 정말 뿌듯하겠어요. 네. 나중에 이제 안영진 해설이 자식을 갖게 된다면 저렇게 팔불출이 되실 것 같으신가요? 당연하죠. 네.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장면에서 네, 들어가는 박윤호를 잘 봤어요. 최시훈 선수의 패스가 워낙 좋았습니다. 네. 네. 아, 역시 어머니들의 이 텐션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김준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심호흡을 가져가고 있죠. 자유투 2구는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창원 LG는 이번 경기도 굉장히 치열한 경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박윤우 볼 멈춰놨습니다. 돌면서 줄 곳을 찾습니다. 네. 어렵게 패스 연결했는데 넘어갔는데 자, 휘슬이 울렸고 LG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팀들 중에 잘하는 팀이긴 하지만 이제 본인 팀과의 격차를 줄이고 약간 평준화된다고 하죠. 네. 그런 팀들을 그렇게 팀을 만드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골 밑에서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좀 큰 에어볼이 됐고요. 그렇죠. 자, KT 공격은 내가 책임진다. 전지원. 그리고 에이스 박윤우까지. 박윤우 또 페인팅을 한 선수들이 공교롭게도 네.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패스 왼쪽으로 에어볼. 자, 점퍼가 좀 아쉬웠죠. 라인 네, 크로스. 네, 라인 크로스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최시훈 선수가 힘으로 버텨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훈의 바운드 패스 끊겼습니다. 손끝에 LG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앞에 시야를 봐야죠. 네. 이동건 올려놓습니다. 이동건 득점. 계속해서 점수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9-6. 자, 상당히 서로가 치고받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자, 박윤호 선수가 뺏기면 위험해요. 박윤호 왼쪽을 선택합니다. 오픈 기회 미드 점퍼 인 앤 아웃. 계속해서 공격권은 KT입니다. 자, 행운이 조금 따라주지 않으면서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죠. 네. 전준이 패스를 준비합니다. 최시훈 두 명 사이. 하지만 최시훈의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공격권 넘겨주는 KT. 최시훈 선수가 자, 수비 복귀도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그렇죠. 네. 사실 저런 부분들이 기본이잖아요. 사실 이제 선수들이 조금 체력적으로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리바운드 다툼 치열합니다. 다시 한번 이동건 김준수 패스 연결 끊겼지만 다시 한번 잡아냈어요. 이동건 크로스오버 골밑까지 들어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외곽으로 올려놨습니다. 골밑에서 에어볼. 놓쳤어요. 볼 뒤로 흘렸어요. 이동건 앞쪽으로 골밑 슛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우선 KT의 작전 타입이 선언이 됐고요. 네. 자 조금 전에 에어볼이 나왔을 때 KT로서는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속공 찬스가 왔는데 박윤우 선수의 실수 하나가 자, 결국에는 또 한 번의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KT는 경기 초반에 전지원 선수의 활약으로 조금은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네. 이제 LG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확실히 전지원 선수가 그래도 풀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네. 박윤우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맡으면서 드리블러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박윤우 선수의 실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점을 조금 고쳐야 할,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LG의 특이한 점이 전반 초반에 지금 굉장히 멍을 때리는 선수가 한 명 보이는데요. 지금 뭔가 졸린 것 같거든요. 이준희 선수인가요? 네, 이준희 선수네요. 네. 네, 지금은 KT 벤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 장면에서 이준희 선수가 늘어졌다고 하죠. 네. 의자에 네, 지금은 열심히 옆에서 코치 선생님이 지시를 하고 있는데 네. 전혀 듣지 않고 있어요. 아, 저게 또 경기 초반에 교체를 한 이유가 될까요? 아, 글쎄요. 아,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면 사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경기력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경기 초반에 스타팅 멤버들이 전원 교체됐던 LG였는데 네. 이제 교체된 멤버들이 상당히 선전을 해주고 있어요. 이준희 선수는 벤치에서 방전이 됐어요. 아마 저기서 충전 중일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어딘가에 콘센트가 있겠죠. 이동건 비어있는 공간을 향해 하지만 에어볼 리바운드 이후에 아하. 짧았습니다. 선수들 엉겨붙어 있어요. 아 지금 네 박윤호 선수가 볼을 네. 네. 네 지금 헬드볼 선언들이 알았습니다. 네 박윤호 선수가 이거 놔 이렇게 네. 앞쪽을 길게 밀어줬습니다. 이동조 리바운드 유준석 두 명세 어허 넘어진 선수도 있고요. 네. 치열합니다. 제법 큰 소리가 났는데 그렇죠. 유준석 백보드 하단에 강하게 맞췄습니다. 박윤우 미드점퍼 백샷 오른쪽으로 벗겨나갑니다. 자 KT도 상당히 적극적인 수비를 펼치고 있죠. 네. 왜냐하면 특히나 앞선 경기에서 LG와 모비스 특히나 LG가 이런 적극적인 수비에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KT로서도 이런 수비를 좀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윤우 선수가 온몸으로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관중석에서도 같이 아쉬움을 표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들어갈 듯 하면서도 안 들어가면 관중석에서 더 지쳐요. 이게 안 달나거든요. 네. 안쪽 패스 연결 베이스라인 부근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슛이 들어가지 않을 때마다 여기저기서 이제 탄식 소리가 그렇죠. 박윤우 빨라요. 직접 가야죠. 박윤우 박윤우 올려놓습니다. 앤드 그리고 원. 앤드 원. 아 네 보셨나요?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죠. 팀의 모습. 또 팀의 에이스라면 저런 세레모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네. 사실 저런 제스처 하나가 선수 본인의 자신감을 또 키워요. 그렇습니다. 자, 석점 플레이기를 맞은 박윤우 선수인데 아, 지금 또 KT의 6번 김성현 선수의 신발끈이 풀렸었는데 심판이 네. 묶어주고 있죠.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유소년 대회에서 자주 보이다가 네. 또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묶어도 풀린다. 꽉 매주세요 이거죠. 그렇죠. 네. 할 수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심판에게 부탁을 한 거죠.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LG. 이동건 뒤쪽. 자 앞선에서 먼저 끊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호준의 앞쪽 패스 연결됐습니다. 골 밑에서 이번에 짧았어요. 자, 다시 박윤우예요. 박윤우. 앞쪽에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직접 앞쪽 패스 연결 늦었습니다. 자, 양 팀의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른데 지금 그렇죠. 6번의 김성현 선수의 파울이었죠. 아, 석점 차.
자, 전반전부터 두 팀 모두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준 선수가 사이드 스텝을 굉장히 잘해주네요. 네. 또 사이드 스텝은 수비의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네. 골 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방향이 맞지 않았어요. 김지호 두 점 불발. 골 밑에서 다시 한번 외곽으로 살려냈습니다. KT. 아하. 트래블링 선언. 자, 지금 선수들이 워낙 빠른 공수 전환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네. 체력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렇죠. 골 밑에서 바깥쪽으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앞쪽에 박윤호 선수가 있거든요. 박윤호. 오. 지금은 진로방의 파울. 자, 김준수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사실 유소년 경기이긴 하지만 프로 경기처럼 정말 템포가 빠른 모습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사실 유소년 대회에서는 가장 템포가 빠른 경기는 뭐 역시나 중등부 경기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U10 경기에서 그에 못지않은 빠른 템포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스크린 지금 잘 이용했죠. 박윤호 올라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자, 다시 KT의 공격으로 이어지죠.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11-8 양 팀의 점수차는 석점차. 자, 이 시간에 지금 득점을 올린다면 한 점 차거든요. 김지율. 네, 김지율이 올려놓습니다. 에어볼. 네. 제가 아침에 저렇게 던지면서 이제 클린샷이라고 좀 우겼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자, 박인우. 아하! 비어 있어요. 네. 김지율. 자, 지금 파울이에요. 자, 마지막 파울로 끊었습니다. 네, 김준수 선수로서는 어쩔 수 없는 네. 선택이었죠. 뭐 아직 개인 파울에 대한 여유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저렇게 그물만 맞췄다고 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방향은 맞았다는 거잖아요. 네. 높이와 세기가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갑자기요? 김지율의 잘 들고 자, 해골이 조금 따라주지 않았네요. 그렇죠. 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자, 오매불망 KT의 득점을 기다리고 있는 관중석이고요. 어우, 네. 자, 또 2구는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김지율. 네. 벤치에서도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역시나 기립박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건 볼을 놓쳤습니다. 자, 3초예요. 2초 던져야죠. 직접 던졌어요. 버더비터. 버더비터는 실패를 하면서 LG와 KT의 경기 11-9로 LG가 전반전을 리드한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 우선 KT가 높이에서 열세지만 LG를 굉장히 잘 공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KT는 후반전을 어떤 부분을 고쳐서 나오면 좋을까요? KT는 지금 흐름은 가져왔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LG에서 조금씩 답답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두 팀의 후반전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따라하고 싶잖아요. 네,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전지로 백샷! 네. 네. 자, 지금 상대적으로 높이가 열세라고 할 수 있는 KT인데 다시 한번 공격권 가져오는 KT입니다. 이 장면이었죠. 네. 공격 리바운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볼 흘렸어요. 김준수 앞쪽으로. 지금 비었어요. 골 밑에서 쉬운 득점. 박윤우죠? 네, 박윤우가 득점을 만들어. 네, 네, 그렇죠. 이 장면에서 네, 들어가는 박윤우를 잘 봤어요. 최시훈 선수의 패스가 워낙 좋았습니다. 네. 네. 출신 들어가지 않을 때마다 여기저기서 이제 터진 소리가 그렇죠. 박윤호 빨라요. 직접 가야죠. 박윤호. 박윤호 올려놓습니다. 앤드 그리고 원. 앤드 원. 엘지와 KT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전 끝나는 상황에서도 엘지의 이준희 선수가 약간은 멍을 계속 때리고 있었어요. 네, 아직 충전이 덜 됐습니다. 네. 자, 그래도 그 작전팀
작전 타임 때보다는 지금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앞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네. 아까 전에는 이제 옆쪽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 있었다면 지금 바로 앞에서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합니다. 자, 김지율인데 전방에서 압박이 심해요. 뺏어냈어요. 자, 트래블린 이동건 선수가 네, 뭔가 숨을 크게 힘으로 굉장히 크게 했어요. 아, 지금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했었는데 네. 이 공이 마무리까지 되지는 않네요. 박윤호 하프타이밍이 종료가 되고 이제 선수들이 코트 위로 올라오면서도 이동건 선수가 선수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리더십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준수 직접 드리블. 김준수 네. 하지만 전지현이 파울로 끊었습니다. 네, 전지현 선수는 조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아, 수도 조금 쳐줬고 네,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네, 수비하러 뛰어가는데 이를 악물고 뛰어가더라고요. 저런 플레이 하나하나가 선수들의 나중에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잖아요. 네. 저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도 선수들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의 차이에 따라서 저런 플레이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 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19. 네.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네, LG는 지금 행운이 따라주는 득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김준수의 자유투 2구까지 모두 들어갔습니다. 13대 9. 넉점 차입니다. 네, 지금 김준수의 이름을 한번 연호해봤던 관중석이었어요. 네. 자, 확실히 이 전지원과 박윤호. 최시훈의 네. 이 호흡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최시훈 선수가 이제 코트 위로 들어올 때마다 스크린을 굉장히 잘 걸어주고 있고요. 전지원 선수는 또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요. 네. 네. 박윤호가 끊어냈습니다. 최시훈. 최시훈 두 명 사이. 네. 지켜냈어요. 박윤호에게. 박윤호 어렵게 올려놨습니다만 반칙 선언됐습니다. 박윤호 선수도 듬직하죠? 네. 자, 팀의 에이스 역할 지금 이 자유투 하나하나가 중요한 시점의 KT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KT는 조금 행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폼을 고쳐보는 박윤우. 지금 자세 하나하나가 정말 프로 선수 같아요. 네, 저는 루틴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농구공 좀 시켰어요. 뜨거워서. 하지만 루틴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헤드볼 선언됐습니다. 아, 저희가 사전에 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투 내기. 네.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저런 루틴들이 각자 있잖아요. 네. 그때 못하는 사람이 저런 루틴을 가져갈 때마다 쓸데없는 루틴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박윤호 선수를 겨냥한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이제 저희의 내기하는 사람 중에 네. 이제 그런 쓸데없는 루틴을 가져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 누군가요? 이제 정답은 상상 속에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샀죠, 커피를? 끝나고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경기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건. 아, 다시 한번 트래블링. 자, 지금 이동건 선수가 발을 조금 끌었어요. 네, 트래블링 장면들이 몇 차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억울합니다. 그렇죠. 네. 선수들의 표정이 바로 앞에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모공 하나하나까지 다 보입니다. 또 박윤호 한 번의 스크린을 이용하고요. 세 명 사이에 둘러싸였어요. 박윤호. 네. 하지만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승부욕이 이런 장면들만 봐도 느껴지죠. 그렇죠. 네. 세 명이 붙어도 뺏기지 않습니다. 전지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지원 선수로 좀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올려놨습니다. 최시훈의 깔끔한 골밑슛. 그렇다면 전지원 선수에게 어떠한 질문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아, 그냥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박윤호 선수가 스쿱 플레이어. 네, 박윤호 선수가 수비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미끄러졌었죠. 네. 점수는 15대 11. 전지원.
오, 전지원이 벗겨냈어요. 네. 왼손으로는 바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석 두 명 사이 다시 한번 전지원. 터치아웃이죠. 최시훈이 잘 돌아섰어요. 여기서 박윤호 선수 아직 어우. 발에 걸렸군요. 네, 본인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본인 발이었나요? 전 동료 선수 발이었던 걸로 봤는데. 어, 그런가요? 자, 이동건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 이동건 선수가 현재 개인 파울이 3개예요. 네. 유일하게 3개의 파울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2개 이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파울에 있어서는 여유가 있는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네. 박윤호 왼쪽에 비어있습니다. 김지율 짧았어요. 본인이 던진 공을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김지율 최시훈 왼손으로 버티면서 골미션 오, 네. 들어갑니다. 점차를 계속해서 좁히고 있습니다. 이제 양팀의 점차는 2점차. 자, KT에서는 최시훈 선수를 교체 투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네. 안효준의 돌파 장면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아, 이 장면에 네, 지금 왼손으로 귀찮다는 듯이 네, 벗겨내고 네. 오른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내 앞에 수비란 없다. 그렇죠. 사실 농구는 저렇게 쉽게 해야 돼요. 저게 쉬워 보이나요? 어...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최시훈 선수가 잘한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장면이었지만 네. 저렇게 왼손으로 쉽게 상대 선수를 들어오지 못하게 해놓고 오른손으로 올려놓는 게 흔히 말하는 쉽게 농구하는 거죠. 네. 네. 아,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어떻게든 본인의 말을 저한테 관철시키는. 자, 전지원. 전지원 멈춰섰습니다. 최시훈 잡아냈어요. 이번에도 뚫어냈어요.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최시훈 선수가 파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순발력과 그리고 순간적인 스피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줄 곳을 찾습니다. 자, KT의 압박이 거세요. 네, 마땅치 않죠. 네. 자, 지금 수비가 데인마크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어, 지금 이준희 선수가 충돌이 다 됐습니다. 백샷! 어, 들어갔습니다! 네. 이준희의 투입된 이후에 첫 번째 득점. 아, 확실히 충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나니까 득점까지 네. 올려주고 있죠. 자, 먼저 충전을 시킨 다음에 이제 감독님 말씀을 듣고 그렇죠. 들어와서 득점까지. 이번엔 박윤우가 레이업으로 올려놨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KT에서는 박윤우 선수 그리고 전지원 선수 뭐 윤준석 선수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규민 자, 반칙 얻어냈습니다. 교체를 어느 정도 가적 또 나오죠. 다시 한번 나오네요. 네. 자, 충전 중. 네. 자, 이제 충전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제 감독님 말씀 듣고요. 네, 지금은 한 70%대요. 네, 그리고 들어와서 바로 네. 득점을 올리는 모습. 아, 이게 스토리가 있네요. 네, 아, 네. 감독님께서 저희가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오늘 경기에서 이준희의 스토리텔링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규민의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마치 이준희 선수의 뭔가 자서전을 읽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창원 LG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KT는 뭐 상대적으로 아 교체였군요. 네. 네, 미래 네. 예언을 하셨나요? KT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아, 제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스쳐갔거든요. 그렇죠. 아,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는데. 데자뷰. 아시죠? 그렇죠. 자, 상대적으로 LG는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계속 교체를 시키면서 체력 안배를 시키고 있는데 네. 자, KT로서는 지금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뛰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후반전 경기 종료까지 이제 남은 시간이 5분인데 5분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 시간이죠. 네. 자, 지금 남은 5분 동안에 어느 팀의 집중력이 더 높냐? 이것이 이번 경기의 승부를 갈라놓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LG 입장에서는 이준희 선수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네. 충전하고 들어오게 된다면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아, 그러면서도 이제 KT로서는 최시훈 선수가 네. 아, 저는 충전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최시훈 선수가 지금 워낙 잘해주고 있는데 자,
지금 정도의 활약이 경기 종료까지 갈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네. 자 지금 최준 선수 안 나오죠? 네, 네. 지금 좀 쉬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경기장 쪽을 안 봐요. 어딜 네. 보는 거죠? 자 일단 KT 선수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 지금 선수 5명을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LG벤치의 선수들은 표정이 밝아요. 네. 제가 KT벤치를 딱 봤는데 감독님 표정을 제가 읽었어요. 네. 어떤 표정이죠? 아 선수들 체력 안배 시켜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네, 이제 충전시켜야겠다. 자 김준수 김준수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자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KT의 정세빈 선수 네. 아 상당히 또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아 라인 크로스 선언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KT 선수들도 체력이 어느 정도 비축이 돼 있는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활발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코트를 굉장히 넓게 쓰고 있어요. 네. 장원태 전지원 선수가 나가고 나서 이제 장원태 선수가 어느 정도의 볼 리딩을 맡은 것 같고요. 그렇죠. 장원태 오른쪽으로 돕니다. 오, 네. 자 지금 스텝 굉장히 잘 밟았어요. 네. 자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 장원태 선수가 굉장히 낯이 익다 했더니 장원태 선수가 중계석 난입한 선수군요. 아 네. 살짝 올라오시지 않았나요? 아 굉장히 상황을 생각하면 웃기네요. 낮이 있는데 저 선수 네. 어디서 봤지? 아 아까 모독에 막은 선수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군요. 아까는 이제 페이스 페인팅이 없었는데 네. 예, 마치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점 찍으면 다른 사람 되는 것처럼 아 민소인가요? 네.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동건이 오! 어려운 자세에서 올려놓습니다. 자 역시나 뭐 LG에서는 이수연 선수도 그렇고 이동건 선수도 그렇고 네 자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변준영 뒤쪽으로 장원태 또 장원태 선수에게 어떻게 이제 뒤쪽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계속 좋게 네. 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옆에서 계속 대화를 걸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다고 말을 해줬는데 계속해서 아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감독님하고 코치님한테 말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네. 이제 얼른 가더라고요. 이제 사실 어렸을 때는 코치님이 제일 무섭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오 지금 이수연의 원거리 꽂힙니다. 이수연의 석점은 없지만 석점 위치에서 두 점이 꽂혔습니다. 네. 장원태 아 놓쳤어요? 아 이건 고소해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돌아섰습니다. 자 지금 김성현 선수가 좀 파울이 아니냐? 네. 아, 제스처를 한번 보여줬고요. 이준이 돌아섰어요. 이준이 충전 100% 이준이. 자 다시 이수연이죠. 뒤쪽에서 오픈 기회 뱅크샷 깔끔합니다. 김준수. 네 지금은 LG의 베스트 라인업이 거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대범도 네. 들어왔습니다. 자 배대범 선수도 상당히 이름을 많이 날렸던 그렇죠. 굉장히 실력 있는 선수죠. 정세빈 드리블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두 명 사이 잡혔어요. 자 제가 KT의 이 선수들 중에 아 우선 이 장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자 KT 선수들 중에 제가 최시훈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 지금 뭐 이수연 선수 그리고 김준수 네. 여러 명의 선수들이 LG 선수들이 힘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이겨내주는 선수가 최시훈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수 격차를 많이 좁혔었는데 네. 지금 최시훈 선수가 나가고 나서 다시 10점 차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최시훈 선수가 동료들과 이제 벤치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은 표정이 좋지만은 않아요. 자 아무래도 팀이 지고 있기 때문에 네 리바운드 놓쳤습니다. 네 선수 뒤엉켜 있습니다. 헤드볼 선언 KT 공격이죠. 네 이제 1분 28초 남아있는 상황
양팀의 점수차는 10점 차입니다. 도진수 선수 바로 앞에서 쳐주세요 이렇게. 네. 아, 저런 어필이 필요하죠 선수들끼리도. 그럼요. 백보드 옆쪽을 맞췄습니다. 에어볼. 아, 도진수 선수도 굉장히 열심히 뜁니다. 오늘 제가 도진수 선수가 몸 푸는 걸 많이 봤는데, 네, 도진수 선수도 농구를 정말 즐겨요. 그렇죠. 환하게 웃으면서 계속 몸을 풀었는데 지금도 자, 김주우가 잘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LG는 더욱더 격차를 벌리고 있죠. 네. 창원태 탑에서 두 명 사이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베이스라인 공략. 네. 막혔어요. 자, 경기장 밖에서는 개구장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네, 경기장 내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한 장원태입니다. 자, 그리고 장원태 선수의 슛 동작을 보면요, 네, 자, 아무래도 지금 아직 림과 뭐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힘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슛 폼이 조금 특이합니다. 오, 지금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돌아왔네요. 네. 사전에 장원태 선수와 농구를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네. 제가 가차없이 블락을 했었던 이승준 캐스터가 포스트업을 시도한 선수가 바로 저 장원태 선수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문득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장원태 선수가 이승준 캐스터한테 아, 포스트업 실화냐. 제가 힘으로 그냥 밀어버렸죠. 하지만 그런 경험 때문에 장원태 선수가 지금 높이가 조금 있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제가 다 그러한 경험을 위해서 한번 가차없이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줬습니다. 아, 지금 LG가 마지막까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진수죠? 네. 네. 넘어지면서까지 살려보려고 했습니다만 나갔습니다. 이동권 선수도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잘 돌아섰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도진수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4명 사이 뒤쪽 패스 연결. 네, 이동권이 잡아냈습니다. 아, 선수들끼리 충돌이 조금 있었어요. 네. 마지막 순간 버저비터. 아하. 에어볼.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LG와 KT의 경기, LG가 29대 1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KT가 정말 턱 밑까지 쫓아갔는데, 자, 선수들을 교체를 하면서 조금 격차가 벌어졌고요. 결국에는 아쉽지만 패배를 했습니다만 두 팀 모두 선수들 굉장히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 팀의 선수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줬는데 LG는 이제 드디어 1패 이후에 1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네, 상당히 기분 좋은 승리와 함께 왔고요. 네, 오늘 굉장히 LG 선수들 고른 활약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체 선수 중에 이제 벤치에서 더 많은 활약을 보여줬었죠. 오늘 경기 수훈 선수, LG의 이준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준희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승리한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저보다 내 친구들이 더 잘해줘서 이겼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이준희 선수가 벤치에서 조금 뒤로 늘어진 장면이었거든요.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나요? 네,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경기 초반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네, 그 이후에 체력을 충전한 이후에 돌아온 건가요? 이 장면이었죠. 어떤가요? 네. 본인의 모습. 제가 너무 한심해 보인다. 한심해 보인다고요? 네. 아, 아무튼 그 이후에 멋지게 득점까지 성공을 시켰고요. 네. 오늘 본인 활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경기가 남아 있잖아요. 네. 앞으로 경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카메라 보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선 진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선 진출. 그리고 어떤 경기 펼치고 싶어요? 제가 득점을 많이 하는 경기. 알겠습니다. 득점도 많이 올리고 본선도 가는 이제 이준희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경기 수훈 선수, LG의 이준희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따라하고 싶잖아요. 네,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네.